예, 오늘은요, 예, 참진미 고추장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먼저, 예, 참진미를, 이렇게 담아줍니다. 예, 이 정도? 예, 이 정도 담아주시고, 이 정도 담아주시고, 자, 참진미 담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양 많은데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네. 너무 크면 예 먹기 불편하니까 예, 손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예. 자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손 조심하시고. 예. 뭐 대충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예. 다음은 이제 양념장을 예, 만들 거거든요. 예. 자, 먼저 고추장 2스푼, 고추장 2스푼, 그 다음에 간장, 자, 간장 1스푼, 진간장요, 간장 1스푼, 그 다음에 물엿이 없어서 올리고당, 자, 올리고당 1스푼. 올리고당 한네 번, 예, 둘, 셋, 네, 네 번. 그다음에 자 참기름, 참기름 1스푼. 꼬시한 냄새. 예, 참기름 한 스푼 해서. 자, 버무려 줍니다. 자, 뻑뻑하죠? 예. 네. 여기서 물을 조금만 넣을게요. 예. 네. 반컵 정도. 자, 여기서 양념이 좀 뻑뻑하잖아요. 예. 네. 물을 한 4분의 1 정도만 부어줍니다. 자. 양념이 너무 진하면 안 되거든요. 예. 네. 잘 섞어줍니다. 자, 양념이 다 됐습니다, 이제. 예. 그러면, 아까 전에 잘라놓았던 그 참진미 있죠? 예, 거기다가 이 양념을 부어주고, 이제, 통깨를 뿌려서, 예,
마무리하면 예. 참치미 무침 예. 맛있는 밥반찬 예. 완성입니다. 예. 자, 이제 아까 잘라놓은 이 참치미 있죠? 여기에다가 예. 이 예, 만들어 놓은 양념을 예, 부어 주고요. 부어 줍니다. 예, 부어 주고. 자. 버무려 줍니다. 이렇게. 예, 골고루 스며 들어가게끔 예. 버무려 주는데 자, 여기서 예, 참깨를 예. 아, 마지막에 뿌리는 거 아니죠? 예, 일단 버무려 예, 양념이 이렇게 딱 스며들어가면 예, 예, 맛있는 참치미 무침 참치미 고추장 무침이 예. 완성됩니다. 아, 이게 진짜 밥도둑이거든요. 이건 진짜 안 먹으면 모른다. 자, 남아있는 양념. 왜 이렇게 어설픈? 됐습니다. 여기다가 한 번 더 얘를 아 완성 깨 다 뿌리졌대. 예. 자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밥 퍼부으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은요. 예, 이 참진미로 저희 가게에 판매하는 참진미로 예, 맛있게 예. 볶지 않고 이 고추장이랑 양념장 만들어 가지고 참진미 고추장 무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자, 이 진짜 밥도둑이라는데 한번 먹어 볼게요. 예. 아, 뜨거워.
아, 맛있다. 아, 뜨거워. 아, 잘못다. 예. 아, 잘못입니다. 요리해가 먹는 것도 되게 간단했고요. 그리고, 예. 바쁠 때이 밥반찬으로 진짜 밥도둑입니다. 예.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밥한 그릇 뚝딱 먹었거든요. 예. 아, 맛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집에서 한번 만들어 가지고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요, 예, 저희 집에서 판매하고 있는 예, 참진미로 예, 이그 불을 가하지 않고 이 고추장 무침 있죠? 예. 고추장 무침을 한번 예, 만들어 가지고 맛있게 예, 이 밥이랑 같이 밥반찬으로 한번 먹어 봤습니다, 여러분. 예. 자, 오늘 이 영상이 네, 좋았다면 네, 이밥 먹는 모습이 맛있게 보였다면 좋아요, 네,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독도 사랑 아닙니까? 구독 좀 해주이소. 맛있어요.